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20년이 지난 사건. 경찰과 법은 처벌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벌은 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죠. 이에 2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사건을 일으킨 관련자들 신상이 제3자에 의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성문법 중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 제196조 2하는 그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의 보복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똑같이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똑같이 상하게 해주자 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죠. 즉, 복수에도 좋다는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과도한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죠.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원칙이 바로 법이고 그래서 국가에 의해 집행된다는 점입니다. 개인들이 이 법대로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이 범죄자를 잡는데 도움을 주고 범죄자들을 찾아 나서지만 그들에게 벌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법,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당하기를 빌 뿐이죠.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금 소환되면서 개인의 의한 복수, 이른바 사적 제재가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사적 제재가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그들을 잡아서 법 대신 벌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이 가하는 사적 제재, 우리가 과연 밀양 가해자를 잡아다가 직접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형벌을 주고 있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그들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라에 의해 처벌을 생각보다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그에 대해 실망했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벌을 주고 싶어 하지만 실제 벌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고 그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주변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주변에 살고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알려주는 국가의 시스템을 국민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 자발적인 시스템도 국가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고대의 서사와 드라마,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여러 사건들에서 사적 제재는 민감한 쟁점이었습니다. 최근에 사적 제재는 두드러진 점이 있습니다. 유튜브 등 파급력이 큰 SNS에 힘입어 신상 공개라는 방식으로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서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사실을 명시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인데 왜 이걸 문제 삼을까요? 방식의 측면에서 사적 제재는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범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범죄행위로 본다는 것이죠. 특히 최근 유튜브나 인터넷상의 신상 공개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가 범죄자이건 일반인이건 간에 행위 주체의 측면에서 만약 피해자 본인이 피해 당시 방어를 위한 행위로서 사적 제재를 했다면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해자가 저랬다면 그나마 좀 괜찮을 거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법과 판례는 정당방위의 현재성 요건과 정당행위의 사회상규성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에 의한 사적 제재라도 위법하다는 평가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내가 이렇게 성폭행 당했어요. 이 사람한테 당했고 이 사람 여기 살고 신상은 이러하니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사적 제재는 더더욱 면책될 수 없다는 것이죠. 피해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이런 행동을 하네? 너 처벌! 이렇게 국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상 공개를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국가와 사회는 제3자에 의한 것은 물론 피해자 본인의 의한 사적 제재를 금지할까요? 이 지점에서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도한 복수를 제한함으로써 자의적일 수 있는 복수의 양을 통제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자의적인 진실 발견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수사, 기소, 재판을 경찰, 검찰, 법원이 나누어 꼼꼼하게 행사해놨고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이 쉽지 않아서 오심과 오판이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개인이 이것을 판단해서 제재를 한다. 그래서 최근 아닌 사람들의 신상이 잘못 영상으로 제작되어 상당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물론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한다면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한다면 그나마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슬픈 세상이죠. 그럼 가해자를 누가 어떻게 세상에 알리나요? 저 사람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성폭행 범죄자임을 알고 미리 조심하지 않겠어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처럼 얼굴에 낙인을 찍지도 못하고 말이죠. 사적 제재 자체가 불법이자 범죄인 것은 차치하고 혹여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있을까요?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던 시각이 바뀌겠죠. 그리고 더 조심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이들이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 특히 낮은 처벌에 대한 불만 등 국민의 법감정을 이유로 사적 제재를 지지하거나 심지어 공분을 야기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사적 제재를 당한 사람들의 태도도 180도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사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죠.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은 타당한 지적입니다. 편파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한 법 집행은 사적 제재가 발생하는 뿌리 깊은 자양분이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가해자에게 용서를 해주고 낮은 형벌을 내린다면 피해자가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가해자에게 세상의 올바름을 알리고 싶어 하죠. 사적 제재라고 해야 할까요? 개인 신상이 밝혀진 미량 가해자들의 태도는 내가 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그 당시 철 모르던 아이였다. 이런 식의 태도에서 공개가 된 뒤에는 내가 잘 못했다. 그 시절로 되돌아가서 처벌받고 싶다. 다시 재조사를 성실하게 받아서 지금이라도 죗값을 치르고 싶다 등으로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보의 힘이죠. 숨어서 몰래 세상을 살아갔지만 이들이 범죄자였음을 알리니 이들의 태도까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주지 못한 일을 국민이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국가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우리나라의 처벌은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말이죠.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형벌의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청소년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죠. 처벌이 약하거나 처벌받지 않을 것을 알고 일부 청소년들은 더 심하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적 제재가 범죄를 예방할 것이다 라는 기대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 공개를 통해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다시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범죄자를 알게 되어 그를 조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그가 만약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그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더 조심하지 않을까요? 완벽한 예방은 어려울지 몰라도 어느 정도의 예방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죠. 신상 공개와 같은 사적 제재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대처는 어떠해야 할까요? 일단 전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단 범죄자가 확실하다는 전제에서죠. 일반인을 마치 범죄자, 인척, 잘못 정보 공개를 해버린다면 그것이야 말로 큰 문제입니다.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는 것을 더블, 트리플 체크를 확실하게 한 후 정보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현재 사적 제재를 구제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나아가 사익 추구의 동기가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 우리들 스스로도 무엇을 위한 사적 제재가 아닌 누구를 위한 사적 제재인지를 질문해야 하겠죠. 정의의 실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색출해서 주변 사람들이 가해자임을 인지하고 그를 대하는 행동이나 그를 피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행동, 저는 이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피해자를 대신해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사적 제재,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국가의 법적 처벌이 개선이 된다면 이러한 사적 제재라는 단어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덜 쓰이지 않을까 싶네요. 국가에서 가해자의 정보 공개를 한다면 굳이 시민들이 직접 하나하나 힘들게 가해자의 정보를 찾아가면서 서로 몰래몰래 돌려보고 가해자를 찾아서 피하려고 할까요? 결국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국민이 하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법 앞에 평등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사적 제재가 뿌리내릴 토대는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적인 정보 공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법 앞에 과연 가해자, 피해자, 국민이 평등한가를 놓고 볼 때 국민들의 시각은 평등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네요. 특히 미량 성폭행 사건은 왜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고 오히려 가해자를 감쌌나? 여기서 시작한 불씨였습니다. 가해자 신상 공개라는 식으로 번지고 있죠. 이 불씨가 모닥불 정도에서 꺼질지 아니면 활활 타올라 엄청난 불을 일으켜 우리나라의 정보 공개 시스템이나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기틀을 다시 마련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에게 아쉬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여 아쉽네요. 노비와 함께하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